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성경 한 장, 5분 메시지, 그리고 30분 기도하는 1호 3시간 시즌 3 13번째 순서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루, 9월 26일 월요일 한 주의 시작이 밝았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도무지 정복하지 못할 성과 이방인들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전쟁을 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개인의 연약함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광대하심입니까? 개인의 부족함입니까? 아니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오늘 느헤미야 시간 이 마지막 순서인데요. 내일부터는 이제 에스더를 계속해서 보려고 하니까 또한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느헤미야 13장 4절 5절 읽으면서 1호 3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같이 여러분들도 집에서 성경 펴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아멘. 성전의 봉헌식을 모두 마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잘 진행되도록 하고 모든 일을 완수한 느헤미야는요 다시 바사 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마 다시 제국의 왕을 만나고 그간의 일에 대해서 보고하고 또 이제 바사 제국에서 얼마간 머물다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됩니다. 자, 이 바사 제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느헤미야는 그 새로 만들어진 성벽 안에서 사람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예루살렘 안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한 사람들이 야, 이제 예루살렘 정말로 살만한 좋은 곳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잘 지낼 것을 예상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느헤미야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와 보니 현실은 전혀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4절과 5절을 읽었는데 이 4절과 5절에 보면은요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4절에는 도비야가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겠지만 이 도비야는요 성벽 건설을 방해하던 가장 앞에서 방해하던 자 중에 하나였고요. 그 도비야가 뭐라고 예루살렘을 도발하냐면 야, 니네 그 예루살렘 성벽에는 여우가 올라가 앉아도 무너질 것이다 라고 저주했던 자입니다. 그리고 5절 가사 한번 좀 읽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십일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은 하나님의 전 안에 이방인이요 이스라엘의 원수 그 도비야를 위해서 방을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요? 하나님의 전 안에 아주 그런 얼빠진 일을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놓고 있었습니다. 또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나중에 쭉 보면은 이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성전을 떠나 자기의 생업을 찾으러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기로 해놓고도 그들은 안식일에 장사를 하며 예전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그런 망년된 일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리더들이나 백성들이나 이방 여인들을 끌어들여서 며느리 삼고 자신의 아들들을 이방인에게 장가가게 하였던 것이죠. 이것은 솔로몬이 저질렀던 못된 통혼의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겉으로 볼 때 예루살렘 성은 멀쩡했지만 그 성은 불행하게도 다시 썩어가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개혁과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라는 점이고요. 계속해서 우리들의 삶의 반복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스라엘이 잘 서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느헤미야가 빠지자마자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서 아무리 뛰어난 리더에 의해 변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영구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위대한 일들도 언젠가는 퇴색되고 옛날로 돌아가려는 그런 습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불행하게 이런 일들은요,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있어서 우리가 한순간에 방심하고 있으면은 예전에 못된 습관이나 버릇이 다시 계속되고 옛날의 우리로 돌아가려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지 않아야 할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과거의 일에 반복해서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하였던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목표한 것을 딱 이루었습니까? 좋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지켜가야 합니다. 또 여러분이 그 목표했던 것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도 유지하면서 귀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이 언제든지 계속된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마치 사탄은요, 파리 같아서 우리가 쫓아내고 쫓아내도 또 오고 또 오고 또 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안일해지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그래도 그곳에는 느헤미야가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도비아의 방을 정결케 하여서 하나님께 다시 드리고 레위 사람들의 몫을 다시 주기 시작하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 그것을 계속 지킬 수 있도록 하고 통혼하는 자들을 꾸짖고 이방 사람들을 떠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쩌면 그런 느헤미야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이 사회에서 사람들의 눈에 영적인 눈이 감겨질 때 그 눈을 뜨게 하고 정의가 사라질 때 정의를 되살리고 하나님을 떠날 때 소리 높일 그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을 어느 소수에게만 부탁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아니 교회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믿음을 떠나고 싶어합니다. 자기가 제약받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것이 있나 다른 데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같이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느헤미야 때문에 다시 서가는 듯 했지만 결국 느헤미야가 역사의 뒤로 사라지게 되면서 이스라엘도 점점 숨을 거두게 됩니다. 학자들은 느헤미야의 끝이 사실 구약 역사의 역사적 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후 신약 성경이 기록될 때까지 성경은 침묵하게 됩니다. 400년의 기간을요. 그리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더 이상 400년간 말씀하시지 않고 그것을 우리는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어두워져가는 이스라엘 가운데 횃불을 마지막까지 들었던 느헤미야, 오늘 우리도 이 어두워져가는 말세에 마지막까지 복음의 횃불을 붙들고 서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또한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대에 영적인 느헤미야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느헤미야가 있을 때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가 되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더욱더 많은 느헤미야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라고 이번 주 한 주간도 은혜 속에 거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